안녕하세요. 소마시네마의 소마입니다. 자, 전주영화제를 왔습니다. 그래서 본 영화들 가지고 좀 대담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늘 원래 섭외가 잘안 되지만 초대 손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뭐 그냥 사전 녹화 라이브 아니고 그냥 영화를 본 소회를 말하는 뭐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약간 흔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얘기할 영화는 저희가 본 영화 세편 중에서 세 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티켓으로 인증을 하면 이창동 아이러니의 예술이라는 영화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윤신내가 사라졌다 한국 영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레이와 디오라는 대만 영화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개봉을 못할 영화 같은 것도 있고 같이 얘기를 해보죠. 먼저 얘기해 볼 영화는 순서대로, 본 순서대로 저희가 5월 5일 어린이날 5시 반에 본 이창동 아이러니의 예술이라는 영화입니다. 인사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뭐 그냥 물어볼까요? 우리 또 전에 옛날에 유튜브에 제이라고 오셨던 마틴 스콜세지 영화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했는데 뭐 어차피 조회수는 다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조회수 때문에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얘기를 나눠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생각하고.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옛날에 그 영화 봤던 얘기를 좀 같이 소회를 나눠보자는 겁니다. 자료가 지금 마땅히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전주 국제영화제 가이드북, 이게 이제 3천 얼마입니까? 3,500원인가 하는 파는 가이드북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영화 소개가 이렇게 조금 더 나와 있는데요. 뭐그 나중에 자료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넣겠습니다. 편집으로. 넣고 얘기를 해보죠. 이창동 아이러니의 예술이란 영화 어떠셨습니까? 오자마자 네. 본 영화였죠. 예. 오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당일로 오는 버스 안에서 급하게 예매를 했는데 우연히 성공을 해서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창동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국 영화계 뭐한 중요한 획을 이미 남기고 있는 감독이어서 감독 자체에 대한 매력이 일단 있었고, 재미있는 건 이창동이라는 한국의 영화 감독을 한국이 아닌 프랑스의 영화 감독이 다큐멘터리 작업을 한 거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네. 부분이 처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성함이 잘왜안 읽어지는데 알랭 자마란가 하시는 네, 분이, 마자르? 알랭 마자른 하신 분이, 네. 성함은 잘 기억 못 하겠는데, 네, 연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전주영화제에서 이창동에 대한 일종의 특별전 섹션을 구성하면서 이런 책을 또 발간을 해서 있더라고요, 굿즈도. 네. 그렇습니다. 영화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는 그 책자가 또 나와서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고요.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일단 영화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결론을 말하면, 이 아마 이게 영화진흥위원회 쪽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저 기록물 겸해서 만들어진 영화 같은데, 어떻게 보면 별로 인터뷰 자체를 많이 안 하시는 감독님이신데, 이 영화는 거의 자기 영화 전체를 다 자기가 본인의 입으로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GB를 참석을 했었는데, GB에 이제 그 작가분께서 프랑스 분인데, 역시 그분이 이제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감독님이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어서 현지 한국 스태프들이 많이 활동을 했고, 감독님이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 뭐 촬영지라든가 뭐 감독님의 원래 생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 본인이 지정을 해준 곳에 가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탐색을 하고 연구를 해서 찍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의 구성도 굉장히 특이했죠. 완전히 그 우리 바카사탕이라는 이창동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에서 나왔던 방식대로
영화의 역순으로 가서 처음에는 전 영화로만 쫓아갈 줄 알았더니 이 이창동 감독의 소설가 시절, 이창동 감독의 어린 시절까지 다 이야기를 다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뭐이 영화 이 장편 영화 자체를 뭐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이창동 감독의 영화 세계를 굉장히 다 탐구하는 완벽한 참고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친절한 창동씨 라는 친절한 장동씨.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워낙 어떤 창작자들이 하나의 작품을 창작을 하고 보통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또 그게 어떤 면에서 옳기도 하고 어쨌든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창작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감상자, 관람객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관람객들이 온전히 그 의미와 어떤 텍스트의 결들을 발견해 나가고 의미를 또 만들어 나가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영화 관람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반대되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친절한 창동씨,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포인트 강의처럼 자신의 핵심들을 콕콕 찍어서 다 인터뷰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들이 또 너무 인상적이었고, 또 감독 이창동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다시 나와서, 그리고 그때 영화에 찍었던 그 장소에 그대로 가서 그 인터뷰하는 부분도 기억에 남았고요. 영화의 그 주요 출연진이라고 했던 분들이 다한 편당 한편한 명씩 다 등장 한명 또는 두 명씩 등장을 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그 이창동 감독의 디렉션에 대한 얘기들도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되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끌어내는 방식들에 대한 언급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편 그 일종의 그 연출자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같이 작품을 같이 하게 하는 뭐 이런 얘기들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배우들이 진짜 감독님을 존경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창동 감독님이 일종의 구체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작가님의 이 참여하신 작가분 우리 GB에서 만난 분의 말씀에 의하면 포지티브에서 한 3시간 정도의 인터뷰가 진행된 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프랑스인들인데 디테일한 눈으로 보는데 사실 이창동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역사적으로 겪었던 광주라고 하는 기억의 시간, 그 시간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들어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전체를 구성한다는 예술가의 어떻게 보면 초상 같은 네, 면들을 매우 맞습니다. 잘 다루고 있다는 걸 생각이 들어요. 그 보면은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영화가 버닝, 이제 가장 최신작의 순서로 역순으로 가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하사탕의 그 구성을 그대로 따와서 역으로 역순으로 가고 있는데, 모두들 이제 저희 둘다 예상하기를, 그러면 감독의 첫 장편 이었던 초록 초록물고기. 물고기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더 나아갔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뭐 영화가 하여튼 되게 뭐 물론 말하긴 물론 쉽진 않은데 그냥 이게 영화적으로 공간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영화의 장면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참여했던 배우들의 인터뷰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다양한 면에서 감독 자신의 목소리 그다음에 같이 협력했던 이제 영화의 감독의 페르소나 또는 등장인물들 했던 배우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적인 구성들을 이제 작품을 살펴보고 그것이 또 이제 한국 사회를 당연하게 이제 보여주는 통세적인 면도 다 다루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면, 통세적인 면이 혼합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모두 아이러니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창동의 감독의 영화의 하나의 그 특징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단어라는 말로, 아이러니라는 말로. 그러니까 꼭딱한 순간을 하나의 특징으로 묘사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섞여져 있는 인생의 삶의 아이러니라든가 뭐 그다음에 인간의 아이러니라든가 뭐 이런 얘기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았어요. 그5.18 당시에 이제 대구에서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학교가 폐쇄가 되고 되게 무기력한 심정으로 뭐 친구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술 마시며 놀다가 고스톱을 쳤다. 근데 뒤늦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때 광주에서는 그 당시엔 알지 못했던 학살이 네, 벌어지고 있었죠. 있었다. 그런 그렇죠. 측면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네, 부분이죠. 거기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많이 입었다는 게 나오는 것 같고, 심리적으로. 이게 경북대 국어 교육과 재학생 중이셨거든요, 이창동 감독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로 그 시기였던 거죠. 그때 4학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오아시스에도 영향을 줬던 그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본인의 누이에 대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사적인 저는 그 얘기들까지. 얘기는 처음 알았어요. 그 뇌성마비와 가족 사이의 연관은 저도 이번에 이 다큐 보고 처음 알게 됐던. 네, 뭐 아주 뭐별뭐 걸어적인 뭐저 하늘의 슬픔인가? 뭐그 영화에 본인의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뭐 촬영해서 자기 엑스트라로 나왔던 얘기도 나오고 뭐.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인생에서 꼭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택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을 언제 만날지 몰랐지만 또 영화를 어렸을 때 보면 아주 가까웠기도 했던 뭐 그런 얘기, 뭐다 만화 영화를 보러 갔던 친구들 사이에서 빠져나와서 조세 콘라드 소설의 원작 영화를 본인이 혼자 보러 갔던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것도 굉장히 로드짐이었죠. 로드짐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트 오브 다크니스를 연상시키는 영화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 자체가 아주 뭐 기억에 남는, 뭐 영화사에 남는 영화는 아닐 수 있지만, 그 어린 소년이, 그 초등학생밖에 안된 소년이 처음 본 영화가 그걸 선택했다는 것 사실도 참 네. 남다르구나, 이게. 아니, 맞아요. 그 이야기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세계를 좀 압축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때 아마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때였겠죠. 그렇죠. 국민학교 시절에 단체 영화 관람을 가는데 애니메이션이었다고 네, 했어요. 맞아요. 정확한 건 아니었지만, 근데 그 당시에도 묘한 어떤 반발심 같은 게 있었다고 하죠. 나는 이런 영화 보지 않을 그렇죠. 거야라고 해서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인근의 극장에 있는 가서 본 영화가 바로 그. 조셉 콘라드 원작의 네, 리처드 브락스가 연출한, 네, 그리고 로드짐이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마치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 나이는 아직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나름의 어떤 선언적 순간이었다고 보여지고 그때 감독이 언급했던 단어가 또 조셉 콘라드의 암흑의 핵심. 그러니까 결국 암흑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원작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게 이창동 감독의 어떤 테마, 영화의 테마가 될 수도 있겠다. 암흑의 핵심.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끊임없는 이제 역사와 자기의 개인 그리고 시간에 대한 통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창동 감독의 영화 세계를 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들을 또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 어떻게 보면 버닝 이후에 또 이창동 감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차 뭐 시라든가 버닝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에 가면 조금 더그 아이러니성이 더 짙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초기 영화들이 약간 리얼리즘성이라든가, 물론 남다른 시간에 대한 통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남다른 감독이었습니다만, 좀더 그런 세밀한 면까지 정말 감독 스스로 얘기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창동 감독의 영화 세계를 궁금한 분들이라면 굉장히 훌륭한 참고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좀다 보고 와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토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뭐 한국에서 지원을 받은 작품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많이 볼수 있을 만한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더 언급하실 거 있으십니까? 몇 가지 그냥 네. 메모를 좀 해봤는데, 그 장면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영화인이 아니었죠. 네, 이창동 감독이 소설. 소설가였는데, 원래는 교사였죠. 네. 아, 그런가요? 네, 원래는 교사 생활을 하다가 소설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계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박광수 감독의 그 섬에 네, 가고 싶다의 조감독. 조감독으로 출발한 얘기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하여튼 이 이창동이라는 예술가의 인생 전체의 예술의 세계를 다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인상적인 작품이었어요. 왜 소설적인 작업의 영역에서 영화의 작업으로 넘어왔느냐라는 얘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영향력의 관점? 그러니까 어떤 시대사적으로,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 80년대는 문학의 세계였던 것 같고, 90년대는 영화의 시대였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 아마 그런 어떤 시대사적인 매체의 영향력 같은 것들이 또 그렇죠. 예, 뭐 소설에서 영화로 넘어온 하나의 중요한 계기, 모멘텀이었던 것 같아요. 맞물렸고, 박광수 감독 같은 경우도 한국 채수와 만수 같은 영화부터 해서 약간 한국에서 금기시대던 검열의 시대를 좀 관통해 가던 그런 좀 선을 좀 조금씩 넘어가던 그 리얼리즘 계열의 대표적 감독이었고, 그런 것이 가능해진,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에서 그것이 표현이 가능해진 시대로 넘어오고, 또 대중의 영향력은 더 막강해진 시대로 가면서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아이러니라고 말하는 그 인터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술의 궤적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길로 왔고, 진짜 독창적인 영역의 감독으로 나오게 됐다는 측면의 인터뷰도 나오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첫 장면에 나타나죠. 단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8살 남자아이의 시선으로 팬데믹 시대를 에 대한 영화를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잠깐 그 다큐멘터리 초반에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요. 옴니버스 작업인 것 같아요. 그 여러 세계 여러 감독들과 함께 팬데믹을 소재로 해서 그렇게 같은 주제로 영화를 만들고 있는 뭐 의미 있는 작업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창동 감독의 존재가 저는 좀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어쨌든 예술 작업, 예술가들은 당대를 자기가 살아가고 있고 몸담고 있는 시대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 몸으로 받아서 표현해내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꼭그 현대의 모든 예술이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하나의 허구의 시대를 창조해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뭐랄까, 이런 리얼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지금 있는 이곳, 지금 여기에, 이 시공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작업적인 근거를 찾아나가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되게 좀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울림을 주는 지점들, 그런 영화 감독의 존재로서 이창동 감독이 되게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한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봉준호 감독님이나 뭐 박찬욱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장르 같은 부분들에서 출발한 감독들, 그러니까 영화라는 세계에 출발한 감독이라고 한다면 이창동 감독은 현실에서 좀 끌어올려서 오히려 영화로 가는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봉 감독님이나 박 감독님은 영화 예술에 경도되어서 현실로 다가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대 지점에서 오고 있는 감독이 아닌가, 이창동 감독. 그래서 아직까지 굉장히 유효하고 귀한 감독으로서 언급돼야 되는 감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차기에 또 어떤 작품이 또 만들어내실지가 기대가 되고, 이 작품, 이 다큐멘터리, 프랑스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창동 아이러니의 예술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또
유니버셜한 또 관점에서 여전히 갖고 있는 지점들을 그 좋은 그 개성의 지점들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도 하나 영화 보고 자문하게 됐어요. 이제까지 이창동 감독의 영화도 다 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중에 나의 베스트는 뭐였을까? 뭐였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바깥 세상이 제일 충격적이었던 영화 같아요. 그 필모에서는 그때 제가 피카델리 극장에 가서 12시에 종로 3단 나오면서 이창동 감독과 그 설경구 배우와 문소리 배우가 그 새해 인사를 받으면서 나왔거든요. 그때 그게 몇 년도죠? 모르겠죠. 이제 시간이 꽤 돼서 한 20년. 박하사탕이 2000년. 네네네. 네. 밀레니엄 아마 이때쯤인데.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가 너무 당시에 그 큰 반향을 일으켰던 당시에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전혀 그때 당시만 생각하지 않았던 지점에서 시작하는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시점으로 영화를. 그러니까 어떻게 광주를 기준으로 하자면 역사에 어떻게 보면 광주뿐만 아니라 당시만 해도 그 독재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많았던 많이 남아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가해자의 관점에 가담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그 사람이 동시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이러니라는 그 맥락과도 상통하는데 가해졌지만 결코 행복하지는 않은 그런 살아남았고 뭐 어쨌든 승리자가 됐을 수도 있지만 예, 결국은 본인 스스로도 자기를 파괴해가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아이러니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주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제이님은 개인적으로 뭐가? 저는 그러니까 강렬함의 맥락이 있을 것이고 지속도의 맥락이 있을 건데 이상하게 그 한 영화가 보았을 때보다도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이렇게 그 영화에 대한 그 영향력 힘이 더 배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영화가 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한눈에 봐도 강렬한 영화들은 이제 초기 박하사탕이나 이런 영화도 이제 누가 봐도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시라는 영화가 계속 자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화의 어떤 힘이랄까 이런 게 자가증식하는 느낌 계속 저 어제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시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자신의 작업에 대한 질문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아름다움이라는 게 뭘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저에게는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베스트 이창동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박하사탕은 아까 근원적인 한국사의 역사적 질문들이 깔려 있다고 말한다면 시라고 하는 작품은 삶과 그 예술 아름다움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좀 질문하는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뭐 매우 저도 시도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인데 당연히 인상적인 영화라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창동 아이러니 예술 요거 나중에 꼭 네. 어제 저희가 이 영화를 전주에 오자마자 처음 봤는데 출발이 아주 좋았죠. 이것만 봐도 뭐 일단 성공이었던 거죠. 물론 아닌 영화들도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후속편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 이창동의 아이러니 예술 리뷰를 하겠습니다. 마치고요. 다음 편으로 만나요. 자, 계속. 안녕.